증시의 각을 꺾어버리겠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상승각인데 꺾으면 어떡합니까? 아, 회사 이름 얘기할 땐 좀 가만히 신한금융투자 계세요. 곽상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 하급하지. 저도 곽상준인데 각상준입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각을 확 그냥 상승각을 상승각을 확 그냥 엎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발음 안 되는 사람들은 저보고 각상준 이러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 거봐요, 각을 꺾으면 아버님이 바뀌는 상황이. 아, 증시의 각을 꺾는 건 좀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을 띄워야죠. 각을 네. 어떻게 할까요? 각을 세워야죠. 각을 세워야죠. 아, 증시의 각을 세운다. 각 세운다. 알겠습니다. 각 세우기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오늘. 일단 정리부터 하고 들어오니까 님 어떻게 할까요? 결론부터 내려. 할 말은 많습니다. 그래 네. 우리 경쟁 방송에서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이 나왔대. 그래서 우리 쪽으로 여유 있게 들을 수 있다는데. 우리 경쟁 방송이 뭐예요? 뉴스 공장? 말해야 합니까 지금? 그러면 하여튼 지금 그 제 2차 북미회담 네. 있잖아요.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 기념으로. 오늘 네.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도 있군요. 사실은 미국 시장 별로 볼 게 없어요. 미국 시장은 0.2% 뭐 0.1%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한국 시장은 제가 보기엔 미국보다 월등히 많이 오를 겁니다. 네. 30분도 안 남았는데 30밖에 네. 안 되면 저렇게 또 뽑아주지 않아. 월등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다. 뭐 S&P 0.12, 그다음 다우 0.23, 나스닥 0.36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바이오가 2% 올랐고 반도체가 0.8%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알리바바. 맨날 어제부터 자꾸 알라바바. 재밌는데 알라바바. 3.5% 올랐어요. 날라다니고 네. 싶어서 그런 거야. 이게 뭔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어제 중국 시장이 미친 중국 시장이라고. 아,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네. 네, 어제 어떻게 됐어요? 뭐 3%씩 막 오르더라고. 내가 11시에 방송하는데 우리 자막에 이렇게 나 선전지수 3.몇%. 그래서 내가 마침 또 인이어를 안 네. 끼고 있었어. 그래서 네. 야 이거 또 오류 아니야? 왜냐면 그렇죠. 중국 주식이 3% 올라가지고. 네. 저는 4%까지 오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 미쳤구나. 아, 이제 다 올랐네. 이게 북미 회담 중미 미중 뭔가 협상이 잘 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근데 한국 시장은 보합이었어요 그때. 아, 지금 한국 시장에 어제 제가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대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중국 시장이 옆에서 아, 그러니까. 한국과 연동성이 굉장히 높은 중국 시장이 종가는 얼마나 끝났냐면 네. 5.6% 올라서 끝났어요. 뭐가 상해? 상하이가 심천도 아니고. 어제 우리 녹음하고 회의하느라 그걸 못 봤잖아. 네, 몇 년 만에 최고치예요. 아, 미쳐버리겠네. 네, 엄청나게 올랐는데 한국 증시 보합에 끝났어요. 그럼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한국인이 없는 거죠. 붕어빵에 앙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시장에 한국인이 없다? 한국인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한국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아, 외국인이 안 사면 끝이야? 네, 외국인이 안 사면 장이 빠져. 와, 필요할 만하네. 네, 어제 외국인들이 그 한 490억, 그 많이도 안 팔았어. 500억 팔았고 기간 800 샀는데 대신 선물해서 좀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네. 그러니까 시장에 비리비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한국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제 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명언이다. 한국 시장에 한국인이 없다. 네. 야, 좋은데. 지금 아 진짜예요. 그냥 네, 이명록 교수님 된 느낌이 드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게 진실이죠? 아, 고박이. 아 진짜 좀 굉장히 많이 답답해요. 한국 주식시장이 뭐 그런 상황인데 왜 한국 시장 오늘 오를 것이냐라고 보냐면 지금 조짐이 심각한 조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막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오롯이 이제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이 에너지가 모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곧 불이 붙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118원 27전 오늘 새벽에 네. 어제 20원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20원이 깨질 EPD, 거 아닙니까? EPD 여기 휴지 좀 주세요. 네. 휴지. 우리 곽 부장님 이제 오늘 땀이 난다. 오늘 몸살 기운이 있으신지 네. 휴지 좀 주세요. 1120원이 깨진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외국 사람들은 한국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네. 지루 뭔가 이렇게 조짐이 바뀌고 있는 건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하이 아니 그 위안화요. 위안화가 6.7이 또 깨졌어요. 네, 또 깨졌습니다. 이게 의미가 심장하지. 우리가 계속 이거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다른 데서 이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거 하면서 생각보다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제 사실은 다른 방송 나가서 얘기하면 공 하나도 안 하고 가거든요. 네.
왜냐면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맨날 틀리지 공부 안 하고 가가지고 아니, 지금 증거 자료들 막 올라오더라고. 몇 년도 몇 월 달에 펌프질 한 거 막 걸려가지고. 아 아니 아 어제 틀린 거는 있어요. 10조더라고 11조가 아니에요. 아니요 어제 네. 틀린 게 아니라 2017년 12월 달에 뭐 어느 방송에서 얘기한 거 이런 거 막 지금 올라오고 있어. 아 그때 아 처음 그거 말씀드렸어요. 저 작년에 완전히 틀렸다고. 아 맞아요. 작년에 완전히 틀렸어요. 작년에 사실 제 예상과는 너무 많이 다르게 시장이 갔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체진 프로라든가 소위 초기 진짜 좋았던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그런 사람들만 피할 수 있었던 장이지 그 선수들이 안 당한 장이 아니에요. 오케이, 작년은 선수들도 당했던 장. 그냥 해보세요. 상처 받지 마시고. 아, 뭐 상처 안 받아요. 비지땀 흘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위안화가 6.7이 깨졌잖아요. 네. 이거를 보면서 이제 2차 북미 회담도 있는데 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한반도 5000년 역사에 정말 웅비를 펼 수 있는 뭐해요 오늘 대단한 시기가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개싸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피 터지는 개싸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한국 입장이 되게 애매해서 미국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국의 편을 딱 붙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거 잘못 포지션 취했다가는 둘 다 나가리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쪽에서 다. 근데 여기에 북한이 미국하고 그 뭔가를 틀라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중국하고 일단 아무리 서로 뭐 근본적 밑바닥에서 믿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친한 사이잖아요. 그렇지. 북한 중국 입장에서 순망치 아니고 그래서 미국하고 교류가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통하게 되었을 때 남북도 통하면 양수 겸자인 거야. 우리는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중국하고도 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북한에만 교류가 되면 중국은 북한이 마크하고 미국은 남한이 마크하는 이런 구조로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서 이제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막 그렇게 되면 네. 중국에 있었던 공단 북한으로 빼오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가게 되면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한반도 5000년 민족 중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정신용 씨가 하이브리드 네. 한반도라네. 네. 하이브리드. 네, 그렇죠. 하이브리드인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 한반도. 제가 위안화 지금 계속 위안화를 보면서 흥분이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 당국과 경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생각을 크게 가지시고 이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1월 19일 날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이 프로를 만들고 박 부장을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 보였던 거 아니야. 민족 중흥의 역사적 네, 저는 사실은 있고. 뭐 제가 저를 부를 깜짝 놀래가지고 12월 12일 날 부를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김 프로님이 불러서 그냥 온 거예요. 난 저분의 성관을 믿었어. 네. 아니, 난 내가 여기 와야 되는 급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잘해드릴게. 네, 네. 잘해드릴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뭐 미국 쪽에 환은 큰 변동이 없어요. 유로는 네. 1.136, 네. 미국 달러 지수도 96.30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 없고 미국 10년물도 2.66, 2년물은 2.51로 소폭 올랐지만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일 없어요. 유독 위안화 원화만 지금 강세인 거거든요. 근데 살짝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위안화 강세만큼 덜 따라가면 좋겠죠. 원화가.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아주 이게 황금패를 들게 되는 건데 수출도 우리가. 좋아지고. 예, 완전 황금패를 들게 되고 전병서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중국을 미국과 같은 우리의 어떤 상품 수출 상대로 여기고 준비를 하면 아주 큰 그 금광을 발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뭐야 뭐 애들 그다음 여자 건강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베이비 뷰티 헬스 BBH 이런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공략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요즘 그래서 아 이게 재미난 상황이 큰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굉장히 재미난 시작 흐름이 시작이 됐고 우리가 여기에 잘 대응을 하면 정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외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그 WTI하고 유가만 큰 변동이 있었어요. 유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유가에 관해서는 딴 건 몰라도 유가에 관해서는 트럼프 영향이 상당히 크다. 네, 3%나 빠졌거든요. 네. 릴렉스 테이크 잇 이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유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오펙은 제발 진정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면서 빠졌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원하는
주가 수준이 어디냐.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70달러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대략 50에서 60달러 중반 이 정도 사이를 원한다는 거죠. 미국이 네, 그 이 트럼프는 이 정도를 원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가가 멈춰 있기를 바란다. 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연결고리예요. 트럼프가 자꾸 유가 오르는 걸 자꾸 이렇게 제지하는 이유가 네. 뭐죠?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미국은 기름을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 쓰는 나라거든. 네. 개인당. 네. 왜냐하면 장거리를 뛰고 차가 커요. 네? 드라이빙 시즌 오면 난리 난다고. 네. 그러면 연준에서 안 되겠어요. 올려야 되겠어요. 금리. 그러면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 빠지고 대선에서 실패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유가를 누르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연준이 금리 안 올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주가가 뜨고 부동산 가격이 뜨죠. 이 상태로 1년 반을 밀어붙여가지고 46대 대통령이 딱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는 건 뭐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빈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유가는 무조건 안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제 왜 우리가 각을 빵 세웠냐면 네. 사실은 저 그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린다는 그렇지. 전제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금리 올리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그럼 미국이 1년간 금리를 못 올리고 그리고 선거 때까지도 선거 임박하면 금리 올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전통이 있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국 시장이 랠리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논리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막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네. 오늘 지금 그 미국의 지표 나오는 것들을 보면 1월 달 지표까지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2월부터는 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12월 충격 받은 걸 1월에 반영을 했고 네. 1월 회복되는 거를 이제 2월 흐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 12월 달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1.1%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 10월 이후로 5년 만에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가동률이 향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는 네네. 재고가 쌓이는 거는 이건 안 좋은 뉴스인데요. 이건 12월이니까 아마 2월 달부터 재고는 다시 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12월 흐름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본 입장에서 최소한 제 느낌에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텀 정도는 연준이 꼼짝 못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올라오면 연준이 이제 슬슬 발동을 걸까 말까 고민을 할 터인데 네. 말씀하셨듯이 일단 금리 아 저기 뭐죠 물가 쪽에서 안정이 되면 약간 요인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번 10월 달에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세팅하기는 어렵. 않겠느냐. 최소한 올해 상반기는. 네. 예,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다면 한국 시장도 장애물 큰 게 일단 거쳐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국 투자자들은 아직 모른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판세를 이렇게 보시는 거네. 트럼프가 저유가를 만들고 연준에서 나빠진 좀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이라도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금리 못 올리고 또 양적 긴축이란 이런 것들에도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는 데다가 미중이 어떤 네. 합의를 이끌어내면 네. 자 그러면 2018년 2월 전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냐? 그렇죠. 2018년 2월이라는 네. 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연준이 계속 금리 올려대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면 왜 지금 이 지수대에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광 부장은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게 일단 네. 중국 시장 오른 거 하나도 반영 안 됐고요. 네. 그래서는 그리고 미국 시장 며칠 오른 것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은데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한국인 한국 시장에 한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생각보다 많이는 못 오른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주고 거기다 기관 사주고 뭐 이제 개인들도 투자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이제 응축이 되면 생각보다 많이 튀겠죠. 한 1.5%도 튈 수가 있어요. 자 지수에 네. 대한 전망은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에, 그리고 여기도 써놨잖아요. 아, 어제 그럼 5%나 올랐는데 우리도 오르죠. 뭐 이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한참 아, 뭐 OLED다 뭐 아, 방산주다 네. 하다가.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아, 어디로 가야 아, 그런 얘기를 안 해서요. 네. OLED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서 약간 이 투자자의 멘탈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빠져나왔거든요.
지금 닥쳤던 개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너무 빨리 났다. 좀 빨리 나온 거죠. 네. 근데 저는 만족해요.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고. 근데 이제 이 일반인들 심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픈 거지. 그래서 참다 참다 더 올라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거기서 물리는 거예요.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궤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욕심을 이럴 때는 욕심을 좀 자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어제 그거 말씀드리겠죠. 시간 벌써 다 됐네. 폴더블과 한국 증시의 각이 세워지는 것과 무슨 연관이냐. 네. 이건데. 이미 폴더블 주식들 이제 MWC 하니까 지금 막 주가 막 빵빵 뜨잖아요. 이거 예상했던 궤적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빠질 것이냐 더 갈 것이냐는 이제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자, 설문조사 좀 할게요. 우리 그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 제가 그 저기 보기를 드릴 테니까 대답하세요. 폴더블을 사고 싶다. 사기 싫다. 사정이 되면 살 것이다. 요 세 가지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1, 2, 3입니다. 그러니까 살 거다 아니면 안 살 거다 아니면 네. 사정 되면 살 거다. 네네네. 자, 지금 유튜브 댓글 혹은 뭐 팟빵 댓글 그리고 페이지 2 앱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통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와, 씨, 막 댓글 엄청 달린다 이거. 야, 자, 이 양반이 방송을 알아. 방송을 알아. 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1년에 휴대폰이 몇 대가 나오냐면 15억 대가 나옵니다. 작년에 좀 줄어갖고 14억 대 후반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 15억 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걸 몇 대 만들겠다고 했냐면 100만 대 만들겠다고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하웨이까지 합쳐봐야 한 300만 대예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얼마냐고요. 자, 그럼 오늘 이게 실패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조리 모든 댓글이 안 사고 싶어야 돼요. 실패하려면. 아닌데? 사고 싶다도 꽤 많은데? 사고 싶다가 예를 들어, 근데 네. 우리는 얼리 어답터잖아요. 네. 세계 최고의 IT 네. 민족 아닙니까, 지금? 야, 근데 그러니까 안 사는 데가 더 많긴 하다. 우리 아니, 아니, 지금 지금 3번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아, 돈 있으면 산다? 돈 있으면 산다가 많고, 그 다음에 네. 1번이 좀 적고, 그 다음에 2번이 그 다음이 뭐 그래요.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100만 대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 100만 대로 해결될 일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5억 대 중에 100만 대, 300만 대를 만들면 이게 실패하려면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나 안 사. 이래야 돼. 한 명 살까 말까. 아니, 한 명도 안 돼. 천 명 중에 한 명 사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망하는 거, 이거 망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되게 완전 어울리 어댑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다섯 배 정도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퍼센테이지가 30%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이건 그러면은 쇼티지라는 거죠. 이건 쇼티지인 거예요. 그죠? 네. 야, 근데 일본도 꽤 많은데. 일본도 아니, 근데 어떤 분이 일본 해놓고, 근데 뭐 물어봤냐고.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남들이 막 숫자 다니 자기도 다긴 다녔는데. 아니 청취자 여러분, 나 기분 살짝 나쁜데. 왜요? 아,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방송하면은 댓글도 안 다시던 분이 곽 부장이 1, 2, 3 하니까 이렇게 어디 숨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채팅이 지금 난리 났어. 와. 아니 어디 계시다가 지금 오는 거야 이거. 아 근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아유 저희 아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100만 디자이가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그 한국 증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인데. 자 우리 이런 생각으로 돌려야 되는 건데. 자. 삼성전자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를 정확하게 딱 엑스레이 찍어갖고 이름을 지으면 뭡니까? 삼성 반도체. 반도체지. 삼성 반도체. 삼반. 삼반이죠. 근데 사실 2015년으로 그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이때는 뭐예요? 삼성 셀룰러예요. 휴대폰. 맞지 않습니까? 삼성 셀룰러였어요. 그때 그치. 반도체 하나도 안 나왔고 디스플레이는 뭐 그냥 있다 맞다 있다 맞다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간 적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 이렇게 서로 세 가지의 주요 산업이 그렇지. 주고받으면서 네. 돌아가는데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에비타 기준으로 뭐 다섯 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가격이 왜 나오느냐? 반도체의 성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온 건데 자 만약에 이번에 폴더블을 해서 성공을 한다. 쇼티지 정도가 아니고 막 난리 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셀 되는 거야, 3셀? 삼성전자한테 셀폰이 있었네. 3셀. 사람들이 이런 생각 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에비타 다섯 배 막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이 에비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낮아요. 근데 이게 성장성이 들어오는 거죠 다시. 이것도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축으로 해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는 각종 연관된 기업들이 부품 소재 장비 쭉 다 올라가고 그다음 뭐 컨텐츠까지도 쭉 다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촉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제 느낌은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이거 그러니까 어제도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건 삼성만의 역작이 아닌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글의 합작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화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화면 막 움직여요. 네. 핸드폰에서 화면이 움직인다는 건 생각은 그동안에 못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막 움직여 왔다 갔다 컨버터가 돼. 이 부분은 삼성이 한 게 아니고 구글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쪽지 자기가 볼 때? 네, 그렇죠. 구글이 이거는 옆에서 삼성하고 둘이 딱 붙어가지고 이 그 소프트웨어 이 구글 애플 이 안드로이드 죽여보, 애플 이거를 한번 죽여보자 이런 그렇죠. 그게 세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딱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애플이 정말 바빠졌겠구나.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강점에 애플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얘네는 이 하드웨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도 최소한 1년은 더 걸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애플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겼고 만약에 그런 정도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간다면 삼성에 대한 이 부각이 다시 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각도 IT 기업에 대한 부각도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중심에 계속 지금 IT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또 도와주는 것 같아. 화웨이가 뜬금없이 300만 원으로 치고 나왔는데 접었어. 네. 주름 잡힌 데잖아. 네, 맞아요. 주름 잡힌 데. 아, 근데 사실 삼성도 아직 지금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해. 왜냐면 시제품 안 쭉 잡힌다는 거야. 실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LG는 또 접는 게 아니라 끼우는 거야. 옆에 붙이는 거. 아, 그러니까 삼성은 막 또 어려움 또 못해. 그러니까 LG가 조금 안이하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한 이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정말 못하도 잘 만들고. 아니 어제 누가 페북에 썼더라고. 아,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치나? 이렇게 썼어. 베젤리스로 만들린다. LG폰. 완전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댓글 하나 있습니다. 뭐야? 아, 정프로. 각도기님한테 방송 좀 배우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나 자진 상황에서 못하겠어 이제. 자 들어가세요. 네네. 방송 천재야. 아, 어떻게? 야, 1, 2, 3, 그것도 4번도 아니야. 3까지만 하니까 얼마나 편해. 아 정말. 야, 씨. 알았어요. 네, 방송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각도기님한테. 자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마무리 좀 하세요, 형님. 저 뭐 방송도 못 하는데 뭐 마무리 좀. 뭐. 자, 중요한 공지 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사실 세계 회담이죠. 북미 정상 회담이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우리가 하노이로 날아갈까 했는데 돈도 없고 예, 그래서 비행기표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네. 라이브로 합니다. 28일 날, 네. 그죠? 목요일 날 6시 여간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지금은 공개 안 하겠다. 최고의 외교 안보 전문가 한번 모시고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곽도기 부장보다 더 혜성처럼 나타난 경제 전문가인데 북한학 박사 이분을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현지를 직접 연결한. 이원생 방송이죠.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작년에도 수고해 주셨던 김준영 박사를 또 연결하면서 네.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 팟빵 라이브 우리 페이지 2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네. 그때는 다른 방송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무조건 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짜 진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콘텐츠가 다 똑같거든요. 방송사마다 아, 그렇죠. 뭐 네. JTBC고 어디 뭐 MBC고 다 똑같이 그거 할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보여줘야 되구나. 네, 거기서 과연 네. 우리가 어떤 네. 승부를 보이느냐. 여러분 저희만한 전문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뭐 쓸데없는 뭐 뭘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마해 방송에서 반찬으로 뭐 나왔다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네.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주식이 좋을 것 같은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저녁에 라이브 있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일단 내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 오늘 아침 페이지 2는 계속됩니다.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